뇌졸중 환자를 위한 퇴원 교육.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뇌졸중으로 입원하셨던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퇴원 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퇴원 후 뇌졸중의 재발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뇌졸중의 개념과 종류. 중풍이라고도 불리는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 손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뇌졸중의 종류에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면서 해당 혈관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는 뇌조직에 손상이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 또는 뇌경색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뇌조직이 손상되는 출혈성 뇌졸중 또는 뇌출혈, 그리고 어떤 원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혈류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되는 일과성 허혈발작 또는 작은 뇌졸중 등이 있습니다. 뇌졸중의 위험인자.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들의 약 25%는 5년 내에 뇌졸중이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발이 거듭될수록 그로 인한 합병증과 사망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뇌졸중 위험인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인자들을 교정하거나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정 불가능한 위험인자. 뇌졸중의 발생 위험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으며 나이가 많거나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에 뇌졸중의 병력이 있을수록 높아집니다.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음주, 비만 등은 환자의 노력과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통해 상당 부분 교정할 수 있는 위험인자입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인자. 과로, 스트레스, 사우나, 탈수, 약물 남용 등은 사전에 주의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위험인자입니다. 퇴원 후 생활 지침. 약 복용 관련. 퇴원 시 처방해드린 약은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처방된 약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피가 잘 멎지 않거나 출혈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술이나 시술, 검사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해당 약의 복용 중단 여부를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위험인자 관리.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매일 혈압을 측정하여 기록하시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매일 혈당을 측정하여 기록한 다음 외래를 방문하실 때 기록된 일지를 가져옵니다. 뇌졸중의 재발을 줄이기 위해 술은 드시지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은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식이요법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시고 허리 둘레를 줄입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체중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식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적게 든 저염 식이와 지방이 적게 든 저지방 식이를 하시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당뇨 식이를 하십시오. 일주일에 3, 4회씩 1일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 규칙적인 운동을 시행하십시오. 하지만 너무 무리한 운동이나 등산, 격렬한 운동 등은 피하시고 운동 중 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기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에 주의하시고 사우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탈수가 되지 않게 조심하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특히 설사나 심한 구토 시에는 탈수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 변비가 생기지 않게 주의합니다. 재활 훈련을 받는 분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장애로 인해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분들은 욕창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의 증상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뇌졸중의 재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매우 심한 두통, 갑작스런 얼굴이나 한쪽 팔다리의 마비 증상,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언어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갑자기 어지럽거나 중심을 잡기 어려운 경우,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시야장애가 발생하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경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119에 연락하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기록 노트 작성.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매일 혈압이나 혈당을 기록할 수 있도록 혈압, 혈당 기록 노트를 드립니다. 작성된 노트는 반드시 외래 방문 시 가지고 오셔서 담당 의사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환자의 혈압 측정 방법 및 주의사항. 혈압은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측정합니다. 혈압 측정 전에는 커피나 담배를 삼가시고, 식사나 목욕을 한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 측정합니다. 혈압을 측정할 때에는 조용한 실내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 측정합니다. 혈압 측정은 항상 같은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측정하시고, 혈압계와 압박대의 위치는 가능한 심장과 같은 높이로 놓습니다. 혈압과 맥박은 2, 3분 간격으로 두 번 이상 측정한 후 평균값을 기록합니다.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과 집에서 측정한 혈압이 20mm 머큐리 이상 차이가 나면 병원에 자가 혈압계를 가지고 와서 측정치를 비교해 봅니다. 당뇨병 환자의 혈당 측정 방법 및 주의사항. 혈당은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공복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갑자기 기운이 빠지거나 식은땀, 어지러움, 입술이나 손끝에 저린 증상 등이 발생하면 저혈당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혈당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혈당이 70 이하로 측정될 경우에는 15g에서 20g 정도의 당질을 섭취해야 하는데, 사탕 서너 개, 설탕 한 큰술, 오렌지 주스 반 컵, 탄산음료 반 컵 등이 이 양에 해당합니다. 한편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음식을 섭취시키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뇌졸중 환자를 위한 퇴원 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